이원석 총장이 점심시간에 글을 막 써갖고 36분을 정말 무슨 탄핵 다섯 가지 탄핵이라고 완전히 맹공을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위헌 탄핵, 위법 탄핵, 보복 탄핵, 사법 방해 탄핵, 방탄 탄핵. 이렇게 다섯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후에 열린 국회에서 우리 박범계 전 법무장관 아니십니까? 법무부 장관 선배님이시죠. 네. 법무부 장관 선배입니다. 왜냐하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력을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1963년 경북 청도생입니다. 1981년에 대구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고려대 법학과를 들어갑니다. 고려대 법대 출신이네요. 그래서 고시에 붙어서 1988년에 이제 고시에 붙었어요. 네. 연수원에 들어가서 수료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붙어갖고 예.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완전히 다르네요. 예. 빨리 붙었는데 또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하고 또 친했대요. 예. 그래갖고 과거에 이제 임명할 때도 막 선배라서 해준 거냐 막 이런 얘기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23기고 저분이 이제 17기고 이래갖고 6기수 선배인데 이 나이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3살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은 네. 60년생이고 네. 박성재 장관은 63년생이니까. 네. 그런데 이 박성재 장관이 대구지검에 근무를 할 때 초임이었던 윤석열을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저 윤석열 검사가 국정원 댓글 때문에 네. 좌천돼 있을 때 대구 고검에 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분이 또 대구 고검장이었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또 잘 또 위로를 해주고 그다음에 윤석열, 박성재, 점정식 이 사람들이 다 대구지검에서 근무를 했고 또 이원석하고는 위아래로 선후배 사이로 수사를 같이 여러 개 많이 했더라고요. 예. 그 에버랜드 CB 전환 고 문제 수사도 같이 했었고 해갖고 여러 수사를 같이 했었던 사이거든요. 그럼 진짜 우리가 기억을 네. 할 만한 사건들을 굵직굵직한 네. 사건들을 했다 자체는 네. 뭐냐면은 능력이 검증된 검사다. 네. 그리고 또 선후배들이 보면은 이렇게 딱 굵직굵직한 사람들인 거 보면은 예. 검찰 내부에서도 네. 인망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걸 보여주는 거네요. 그 대구 쪽 출신이어서 한학이 깊답니다. 한학에 공부를 많이 했고 점잖은 편이라고 하거든요. 네. 자, 요 얘기를 한번 염두에 두시고 박성재와 박범계의 투박의 대화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투박 대화 이거 진짜 웃겨요. 표정 한번 보세요. 박성재 장관님. 예. 오늘 검찰총장이 검사 사인에 대한 탄핵소추 동의를 법사위에 올리는 예.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 뭐 역할을 한다든가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 아래 검찰이 얼마나 강하면 얼마나 무소불이면 이렇게 오만한 언급을 할 수 있습니까?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다. 들으십시오. 한마디 드려도 되겠습니다. 검찰총장의 오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특정 정치인을 수사하였다는 이유로 검사에 대해서 피고인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재 장관님. 예. 박성재 법무장관께 전임 장관으로서 그렇게 살지 말라. 그렇게 살지 말라. 본인이 갖고 있는 공정성을 회복해라. 라는 충고의 말씀을 동갑이에요. 드리면서 제 지를 박범계 63년생. 예. 충북 감사히 듣겠습니다. 충북 영동 출생. 그렇게 살지 마라. 야, 너 몇 살이야? 이거 왜 싸우다가 막히면. 야, 너 몇 살이야? 너 어디야? 네. 어디 어린 놈이? 네. 그 말 막히면 그거밖에 없군요. 네. 어디 어린 놈인데, 이제 저기는 자기가 법무부 장관 먼저 했다. 맞아요. 그걸로 찍어 누르려고 하는데, 네. 참 말이 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성재 장관이 지금 저게 두 번째입니다. 처음이 아닙니다. 연수원은 박범계가 후배예요. 연수원도 박범계가 후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저분이, 이 뭐라 그러니까 이게 아까 36분 이원석 총장의 반박문도 그렇고 네. 헌법과 법률에 기반해서 네. 말하면은 네.
뭐라 할 말이 없어요. 논리로 말하면은 갑자기 버르장머리로 대응을 하는 거지. 그렇죠. 그게 네. 민주당인 것 같은데 네. 똑같은 게 엊그제 그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벌어졌었죠. 네. 그 정청래 위원장을 그날 뭐 정청래 위원장은 본인이 완전히 히트 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정청래 위원장을 또 한 10여 초 임 말 네. 못하게 만든 네. 장본 사람이 또 박성재 장관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아까는 박성재와 박범계 투박을 보셨잖아요. 예. 나이는 동갑이고 심지어 박범계가 고시는 또 후배예요. 예. 그런데 저는 그 장면에서 굉장히 재밌었던 게 박범계 의원이 그러니까 약간 점잖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박성재 장관은 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되게 점잖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 내 말을 잘 받아주나 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와 진짜 뻥쳤던 것 같아요. 박성재 장관 그러고 보니까 네. 반전이 있는 사람이네요. 네. 반전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굉장히 예의 바르고 이 저 태도에 있어서도 무식하게 무슨 뭐 소리 지르고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런데 정말 어안이 벙벙하게 또 이 살짝 잡소리 내니까 김건희 수사라 잡소리 내니까 쫙 옆에 한번 쳐다보고. 왜냐면 수사하고 있거든. 네. 지금 수사하고 있거든요. 네. 찌릿 쳐다보는 거죠. 네.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저는 저 영상이 어제 오늘 본 영상 중에 제일 재밌었는데 이 영상도 재밌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정청래를. 정청래와 박성재. 박성재와 정청래. 이거 네. 한번 보시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하시고요. 다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가 고유법안을 심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동안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네? 출석 요구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뭐라고요? 지금부터 진행되는 회의에 출석 요구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 박성재 증인은 저희가 지금 특검 법안을 상정에 처리하려고 하는데 주무 부처잖아요. 앉아 계세요. 법원 행정처장도 오셨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고 지금은 앉아서 얘기하세요. 업무를 다 했다고. 앉아서 얘기하세요. 안 들리니까요. 장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장관? 나가버려. 장관. 저걸 가지고서 만약에 법제사회위원이 그 야당이 어떻습니까? 고발할 수도 있고 네. 증인으로서 의무를 다한테 고발할 수도 있고 뭐 이래야 되는데 못해요. 저거는 왜냐하면 박성재 장관 말이 맞거든. 맞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 입법청문회에 오라고 해서 왔고 네. 저 때가 거의 끝나 12시가 다 된 시간이에요. 네. 그런데 갑자기 법제사법위원회가 위원장이 지금부터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네. 하니까 네. 박성재 장관이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니까 주무 장관이니까 네. 다른 증인들은 나가셔도 되고 계세요 했는데 일어나서 저는 지금부터 열리는 회의에 대해서 출석 요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나가버린 거예요. 그죠. 그 법과 원칙에 맞게 얘기를 하니까 네. 야당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 진짜 꿀잼 아닙니까? 꿀잼.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자. 점심시간 회의 있으니까 참석하세요. 신동훈 씨가 왔어요. 참했어. 그리고 점심시간 지나고 다른 일과 시간이 시작됐어. 회의 참석하는데 계속 앉아있어. 어딜 나가. 아까 점심때 회의한다고 해서 왔는데요. 지금 아니, 다른 일이 있어서 가봐야 됩니다. 지금 3시도 점심이야. 무슨 소리야. 아니, 저는 3시 다른 일정. 3시 회의, 이 회의는 저보고 오라고 한 말씀 없잖아요. 아 기분 나빠 진짜. 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네. 그 저기는 법을 만드는 공간이지 네. 않습니까? 네. 그리고 더구나도 국회에서도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네. 출석 요구도 회의 목록에 딱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을 불러서 새벽에 불러가지고 밤 12시까지 붙잡아둘 수는 있지만 네. 저기서 그 뭡니까? 회의를 바꿔버리면 안 돼요. 맞아요. 근데 회의를 바꿔버린 예.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게요. 저분들은 사실 검사들이나 변호사들이나 이런 과정에 되게 민감한 게 맞아요. 심지어 네. 증인 목록도 다 내고 증거품 목록까지 다 내는데 그쵸. 거기서 뜬금포 주머니에서 부시럭부시럭 해갖고 자 이거 새 증거입니다. 이러면은 미리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으면은 그 그쵸. 재판 중에라도 재판장에게 가서 미리 얘기를 하고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절차의 위법성과 적법성에 너무나 강한 사람들인데 네. 여기 이제 우격다짐으로 앉아
앉으란 말이야. 나를 뭘로 먹어. 막 이제 이러는 논리에는 논리는 다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저는 검찰 네. 검사 4명을 네. 법제사법위원회 불러서 저 따져보겠다는데 네. 그것도 이런 또 다른 꿀잼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내세울 수 있는 민주당의 전략은 단 하나예요. 뭘까요? 무시하는 겁니까 지금? 아 우리 이수진이요. 저는 아까 저 그 저기 들으셨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네. 저 박성재 장관 나갈 때 뒤통수에 대놓고 네. 아주 가녀린 목소리로 장관 했던 목소리. 네. 박은정 검사. 아 진짜요? 조국혁신당 전 검사 박은정 의원이 또 저기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네. 저 아까 그거 못 본 것 같아요. 아 이거 소리만 들립니다. 네 소리 네. 한번 들려주시죠. 그러니까 한번 다시 보시죠. 왜냐하면 저런 영상들은 한번 봐서는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미 저는 정부 두세 번 여러분께서는 봐야 돼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하시고요. 다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께서는 야, 우리 근데 정청래 목소리 이렇게 힘없는 거 오랜만에 듣네.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동안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바도 없습니다. 네? 출석 요구를 받은 바도 없습니다. 띵. 뭐라고요? 눈 한번 돌아가. 지금부터 진행되는 회의에 출석 요구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박성재 증인은 저희가 지금 특검 법안을 상정에 처리하려고 하는데 주무부처잖아요. 앉아 계세요. 법원 행정처장도 오셨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고 지금은 앉아서 얘기하세요. 업무를 다 했다고 앉아서 얘기하세요. 안 들리니까요. 양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양반! 뭐 장관! 저기 여자 목소리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전현이 아니면은 네. 박은정 네. 검사인데 박은정 의원이 전 검사죠. 성남 그 대장동 사건 질질 들였던 네, 네. 의외로 목소리가 네. 그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앵앵거리는 목소리라고 그쵸, 해야 될까요? 약간, 네. 약간 톤이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톤이 네. 약하고 네. 그래서 아, 참 어떻게 그 목소리로 법정에서 범죄자들을 이렇게 했을까? 물론 이제 목소리나 뭐 그런 걸로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좀 이수진 말씀을 하시니까 이수진 의원 우리 측권 이수진 의원 말씀을 하시니까 떠올랐습니다. 네. 네. 하여튼 이렇게 논리로 따박따박 네. 반박해내는 거 이게 어쩌면 지금 검사들이 이 그 저 민주당의 무차별적인 이 저 몽둥이 세례 이거를 빠져나갈 수 있는 이거를에 대항할 수 있는 정말 큰 힘이 아닌가. 예.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 논리에 강하고 팩트에 강하고 물증에 강한 이 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로 이것들을 분쇄를 해나가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요 네. 지금 사실 이 검사 탄핵이 네. 그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네. 검사 탄핵을 한 사례는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네. 밖에 없어요. 네, 그 네. 야당이. 지금 벌써 9명인 거죠. 9명. 예. 그러니까 앞서서 5명도 있었는데 이번에 4명을 했고요. 네. 5명은 다 지네가 빼거나 아니면은 그냥 취하되거나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안동환 검사는 이미 네. 그 헌재 가서 기각이 됐고요. 네. 그리고 두 사람은 발의를 했다가 취소를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손준성 검사하고 그다음에 누군가 이준성 그 검사랑 이렇게 남아있는데 네. 거기도 다 기각될 거로 보더라고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검사가 잘못하면은 네. 검사 수사받으면 됩니다. 맞습니다. 저기 고액 그 저기 뭡니까 고발사주 손준성도 예. 수사받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수사받고 있는 사람을 탄핵을 해가지고 탄핵 절차도 중단돼 버렸어요. 예. 그 수사 결과 나온 다음에 보겠다고. 네.